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시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점검하시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일을 이제 실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주님의 기록된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깨닫고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 손자 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한 내용을 적었으며, 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들의 거역한 것, 이런 내용들을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한 2년경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점검한 1차 조사가 있고, 이제 출애굽한 40년 될 때 2차 조사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차 조사와 다른 것이 군사력뿐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을 땅을 분배하기 위하여 그 인구 숫자대로 땅을 분배하는 그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이 연병 후라는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때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가나안 백성들의 장대함과 저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하며 겁에 질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울며 전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때 20세 이상 된 군대들 그들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당시 20세 이상 된 모든 군대들은 다 죽고 이제 가나안에는 그 당시에 어린 사람들만 저들의 말이 어린아이들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들어가겠느냐 그 생각하던 그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그때 어린아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때 남은 그 40년 동안의 그 군대들 그때 남은 군대들이 이 연병으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2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범죄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다 죽음을 당하고 이제 20세 이하였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하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자신들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수도 많습니다. 한국의 해인사나 경주 불국사나 이런 절에 가면은 남들이 한다고 똑같이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앞에
사람이 만든 곳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절을 하고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에 합장하여 고개 숙이고 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우상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결단코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에는 많은 우상들, 많은 신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그것을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며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신이 되어버렸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불안해 못 살고 그것이 자기 몸인 양 항상 가져다닐 뿐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도로 뛰어가서 가지고 나오고 이제 이와 같은 사람이 만든 것에 사람이 끌려다니며 그것에 완전히 의존하여 삶을 망치는 사람들, 게임에 빠져서 온 가정을 팽개치고 자녀들도 팽개치고 게임에 온전히 빠져서 잠도 자지 않고 직장도 무시하면서 직장에 갔어도 게임 안 닫고 꾸중을 듣는 이런 사람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빠져서 온 영혼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다단과 아비람 무리가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10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단과 아비람이 이 고라의 무리, 고라는 바로 아론과 모세와 같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고라가 너도 모세와 아론 같이 될 수 있다.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느냐고 반역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하시는 중에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계속 섬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군대를 개수하는 중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루벤 자손이 1차 조사에서와 2차 조사에 비교해 보면은 2,770명이 줄었고 또한 시므온 자손은 무려 37,100명이 줄었고 이사갈이 9,900명이 시므온 자손이 37,100명이 줄었으며 반면에 이사갈이 9,900명이 늘어났고 므낫세가 무려 2만 500명이 많아졌고 베냐민이 1만 200명이 많아졌고 아셀이 11,900명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종족이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어떤 종족에는 줄었고 어떤 종족에는 늘었지만은 40년간 그 기간 동안에 20세 이상의 군대가 과거 40년 전과 지금 40년 후에 군대가 별반 차이 없이 이와 같이 된 것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한 대를 잇게 하시며 그 나라마다 남자나 여자가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나라와 종족들이 보존되는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이 자연현상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대들은 모두 죽고 그때 20세 이하여서 군대에 나가지 않아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참으로 순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자신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이 기업을 나누는 일에 므낫세 종족 중에 딸만 다섯 있는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업을 주셨다는 그들 기업이 딸들에게는 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줄 때에 너희 종족 중에
그 너희 종족 중에서 신랑을 택해 가지고 결혼하면은 그 기업이 유지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또한 실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를 가리키라 했는데 바위를 쳤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의 대언자,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같은 모세라도 하나님 말씀의 거역함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해 주옵시고 주님 순종함에 따르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